다음 주에 연휴 근로자의 날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5월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 내일장 미리 보기로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전화 연결해서 다음 주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이 또 근로자의 날 휴장이고 이제 화요일부터 시장이 시작이 될 텐데 다음 주엔 또 연휴도 있고 이슈도 많고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세요? 네, 다음 주 시장은 딱한 가지로 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FOMC 성명서 발표가 있고, 이제 그로 인한 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주체들의 본격적인 자금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정도, 그리고 수요일 정도까지는 FOMC 성명서 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수의 방향성은 좀 제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발표 이후 5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5월 4일부터는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정도까지는 제한적인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고 본격적인 흐름은 목요일부터 나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스피랑 코스닥이 강력하게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우리 거래소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3천억 정도 순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하락하는 와중에도 강력하게 이탈하지 않고 무려 2조 7천억 이상 4월 7일 이후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애초에 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특징주들, 즉 성장 섹터, 즉 로봇, 인공지능, 배터리 관련주로 지수의 상승력이 이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가 좀 긍정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좀 수급이 부진한 코스닥이라도 같은 상승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일단은 FOMC 성명서 발표 이후에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의 이 외국인 수급력으로 보았을 때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시장 FOMC에 좀 주목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역시나 좀 실적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그쵸.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이런 좀 성장 섹터, 실적도 받쳐주지만 앞으로 성장이 나올 만한 섹터, 실적은 조금 안 되지만 앞으로 성장이 나올 만한 섹터에 많은 수급과 그리고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다면, 이제는 한 차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상승 랠리, 그리고 지수의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동차, 그리고 조선, 철강, 건설 등이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한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7% 86.3% 증가했고,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건설은 매출이 45.5% 전년 동기 대비 급증을 하였고, 영업이익은 다소 부진했으나 수주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훨씬 더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6조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300억을 만들었지만 일단 흑자 전환을 하였고 매출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삼성중공업은 22분기 만에 처음으로 196억 원이나 흑자를 기록을 하였고 매출도 8.2%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를 비춰보았을 때 하반기에 이런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등이 긍정적으로 실적이 살아날 것이고 그러한 흐름은 이제 지수가 반등력이 나타나면 더욱더 강력하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등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 다음 주에도 5월 초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또 좋은 실적 발표한 종목들 주목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개장할 때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앞서 이제 철강 쪽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라고 언급을 드렸기 네네. 때문에 현대 제철을 한번 관심 있게 네. 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 이제 3월, 2월 말일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유입된 가격폭을 보아하니 대략 한 3만 3천 원대에서 3만 8천 원대까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은 추후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다가 지수의 상승력과 맞물려서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대제철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였고 또 지난 12월 이후로 노사 분규까지 해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까지도 정상 가동이 되고 또 자동차와 조선이 상당히 호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 증가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쪽 강판의 이제 가격 인상까지도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는 더욱더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기관의 수급까지 만약에 강력하게 붙어주게 된다면 현재의 이 저평가 구간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 6천 원대 밑으로 여러분들이 3만 3천 원대까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평단만 잘 낮추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지난 2021년 이후로 하락한 폭의 38.2% 구간인 4만 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현대제철 보면서 장 시작할 때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